지금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인기 돌풍을 몰고 온 6개 수정 신세대 댄스 그룹 잭스키. 아무도 말릴 수 없다. 그들 향한 팬들의 사랑. 체크장의 신화는 탄생되었다. 제키가 출연하는 날 방송국 앞에 오빠 부대들이 장사진을 쳤다. 노란 풍선에 빨간 망토를 무장한 그들의 슬로건은 잭생 잭사. 제키 살고 제키 죽는다. 그들의 봄을 이뤄 제키는 내 가슴에. 다이어리에 열쇠고리까지. 제키 얼굴은 그들 팬클럽의 신분증이다. 잘생겼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요. 춤도 잘 추고요. 사람도 좋고 음악도 좋고 제일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오빠들 하는 것만. 무작정 제키가 좋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잠시 잠깐 제키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렸던 팬들의 환호성 폭발. 달리는 차도 두렵지 않다. 제키가 가는 곳이면 지구 끝이라도 간다. 제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그들 최고의 기쁨이다. 제키 짱! 그 신화를 만들어낸 인기 비결 한 가지. 화려한 춤솜씨와 가창력. 안녕하세요. 잭스키 세이제즈입니다. 지금부터 판토마임 홍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 판토마임은요. 말을 안 듣는 풍선입니다. 인기 비결 둘! 깜찍 다양한 제조! 보라 이놈 봐라 이놈의 풍선이 어째 이거 코레 심줄이랴? 우리 재진구네 재진의 판토마임의 수정급 거기에 만화 신화 성훈이 그랬어요. 성훈이 아 그랬어요? 정말 단골이 성훈이랑 똑같네. 아픔을 따르는 여자 고개 속에 네이버 멘트의 트로트 실력은 서른도 짠초요. 힘센 부산 사나이 제도. 하지만 그의 힘보다 더 큰 매력은 따뜻한 마음. 그것이 인기 비결 세. 여성계 최고 펀치와 제키의 최고 주먹군 제도. 그 한판 승부에서 제독의 따뜻한 마음은 들키고 말입니다. 스포츠 미래를 제고해서 이벤트가 벌어진 거죠. 제가 또 여자를 때려보니까 마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울었어요? 예. 매력 만점 제키가 떴다 하면 팬들은 먼발치에서 한번 보는 것만으로 가르지 덕지. 제키의 무대가 있는 곳이면 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다. 하지만 입장표를 구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팬들은 수백 명. 돌아가라는 경비 아저씨 운명에도 팬들은 끝까지 보기 않는다. 제키를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작전. 비밀 통로를 찾아라. 그들의 최대 관문 경비 아저씨의 철통 같은 어머를 뚫는 것. 드디어 그들끼리만 통하는 비상 출구로 진입. 니도 제발 모르게 예식 진입 성공. 어떻게 저 비밀 통로를 알아야 될까요? 경비 아저씨의 추격이 시작됐다. 쫓고 쫓기는 필사의 추격전 끝에 마침내 그들은 감격적인 제키 무대를 만났다. 여러분, 이 제키의 모습을 보고 맙니다. 근데 옛날 가와도 제키를 보니까 두 번째 작전. 무작정 기다려라. 기다림은 곧 애정의 척도. 제키가 나타날 만한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자, 지금 몇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꽤 오래 기다렸어요. 8시간인데 아빠들 날 때까지 안 자셔야죠. 왼쪽이 다 더 옛날에 저 팬이었는데 저를 대신하고 제키가 아깝습니다. 예. 기다림의 결정판 제키 집 앞에서 밤새기.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제키 멤버 지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맛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인형 제가 그린 거예요.
지웅이가 차에 탈 때까지 그 잠깐의 틈을 타 밤새 깨알같이 쓴 편지를 건네는 소녀 팬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열심히 외친다. 제키를 만나기 위한 세 번째 작전, 끝까지 추격한다. 1분 1초도 떨어질 수 없다. 택시를 타고 제키차 추격. 옆으로 가서 붙어도 되고요. 저것만 놓치지 않으세요. 네. 차창 너머로 얼굴 한번 봐달라고 오빠를 애타게 불러보는데. 제키는 팬들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하나님 팬들 너무 고맙죠. 너무 좋아하고 그래 저희가. 근데 좀 지나치게만 안 하면은 뭐 새벽에 배를 누른다든지. 저도 옛날에 가수 활동하기 전에 강수진 나를 저희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갖고 3시간이나 저희 동네 오셨을 때 꽃다발을 사갖고 제가 3시간 동안 그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었고 전 여러분의 하나 그 저런 모습 하나하나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집에도 일찍 일찍 들어가고 예. 여러분 할 일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하나의 스트레스에서 푼다. 그래요.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저도 옛날에 지나쳤어요. 기름이 있죠. 진사동 그 사람.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제키는 힘없이 연습하고 늘 새로운 변신을 꿈꾼다.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제키는 준비가 철저하다. 헤어스타일에서 의상까지 완벽하게 변화를 준다. 무대에만 서면 힘들린 듯 춤추고 노래하는 제키. 팬들을 사로잡는 데 역시 프로다. 그래도 몇 번씩 방송 출연에 잡지 촬영까지 쉴 수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 하지만 스타의 얼굴엔 짜증이라고는 엿볼 수 없다. 자정 무렵 제키는 파김치가 돼서 기획사 사무실로 들어온다. 그때서야 비로소 늦은 저녁을 먹는 제키. 너 말이 돼? 지금 뭐야 그건? 지치고 피곤해도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것. 자신이 출연한 방송 모니터는 꼼꼼히. 그렇지, 모니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해서도 모니터 자주 하십니까? 그럼요. 제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수면 부족. 지영이는 또다시 꿈나라로 간다. 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키짱의 신화를 만들어낸 신세대 뮤지션 잭스키. 그들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팬들의 끝없는 사랑 때문일 것이다.